예, 벌금 300만 원 비웃는 교회.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서 교회 예배를 좀 자제해달라고 강력 권고까지 했지만 일요일 오늘 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를 결국 강행했습니다. 경찰과의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오늘 저렇게 경찰과 충돌이 빚어진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인데 최 교수님. 예. 아수라장이 됐고 아예 취재진 뭐 혹은 여러 경찰도 출입 금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렇게 공권력을 무시하고 또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행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건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막 몰아내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공권력을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까 대체? 아니 저는요 사랑제일교회라는 교회가 뭐 무슨 이유로 저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정말 평화롭게 하고 사랑을 전파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로운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정말 저런 모습을 기뻐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요즘 영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동영상으로. 그런 교회들은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주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저렇게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참고 힘들어도 참아내면서 다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본인들은 본인들의 주장을 계속하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국민 앞에 잘못된 행동이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으로만 경험해도 뭐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었던 자칫 저렇게 큰 충돌이 벌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의 지침을 좀 잘 따르고 거리두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전언은 들리지 않거든요. 이 벌금 300만 원도 그렇게 큰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난주에 이미 이제 고발이 됐죠.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앞에서 이제 원래 지침이 뭐냐 하면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다 방명록을 이름을 적게 합니다. 그 다음에 손 소독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2m 거리를 두고 앉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해요. 근데 그 지침을 어길 경우는 이제 행정당국에 고발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그 단체나 개인에 대한 고발이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이미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2m 안이 빽빽히 있었고 거기다가 또 이제 마스크 안 낀 사람도 있었고 해서 지난주에 이미 고발에 가서 이미 이제 못 열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경찰과 행정당국에 가서 막은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저렇게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이 300만 원 벌금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싶어요. 대만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벌금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일부 학원이나 이런 데는, 아니, 뭐, 300만 원 내고 말지, 뭐, 이런 식의 지금 입장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또, 이 행정 지침이, 이런 처벌을 하느냐, 이것도 관건이에요. 그러면서 본다면, 공권력이 너무 무시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결국은, 어떤 면에서 이 무시해도 그냥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법을 좀 바꿔서, 정말 강한 저는 벌금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종교시설 집단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 마민중앙교회 신도인 4남매가 오늘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중앙교회 총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3월 6일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예배를 만들고 하시는 분들이 이 마민중앙교회에 모여가지고 제작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200여 분 정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민께서 참물 행사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적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온라인 예배 하려고 200명이 모여서 제작 준비를 했다. 그럼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저렇게 할 거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같은 경우를 말씀 예를 들어보고 온라인 예배를 합니다. 예.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몇 분인지 아세요? 10명 이내에요. 10명 이내. 600명, 700명 앉을 수 있는 그 예배당에 10명 이내가 띄엄띄엄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만 와요. 그럼 왜냐하면 뭐 제작하는데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200명이나 모이게 되면 이거는 온라인 예배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아니, 그 한 10명 정도 모여서 정말 한 2m 이상이나 3m, 4m씩 떨어져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래도 그것도 다 점검하고 해야 되겠지만 예. 200명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이게 제대로 다 작동이 되겠습니까? 온라인 예배의 원래 취지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모이는 것을 줄이고 사람들이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라고 하면 최소한의 필요의 연만 가야 되는데 200명이나 모였다고 하는 건 너무 많은 인원이 모여서 원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종교시설 내 감염이 지금 해외 유입 사례와 가장 큰 이제 좀 남은 관건 이게 방역이 지금 최우선일 텐데 장해철 변호사님. 그런데 이 좀 사실 민감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본인 SNS에 문제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와 교회는 다르고요. 교회 내에서 감염이 발생한 사실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글을 올려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회 내 집단 감염 사례가 보도되고 있지만 신천지처럼 정말 국가 시스템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가 퍼지는 그 탓을 교회라든가 일부 정상적인 종교단체에게 돌리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취지의 발언인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 내용 중에서 여전히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일부 교회에는 자제를 부탁하는 메시지가 함께 섞여 있었다면 네. 훨씬 더 균형 잡힌 내용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또 한 가지 들고요. 여기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 의료체계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 도입된 의료보험 때문에 본격적인 발전이 있었고 코로나19를 막아내는데 힘이 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도 진중권 전 교수와 설전을 벌였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또 밝힌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나 이탈리아, 유럽과 비교해서 비교적 잘 막아내고 있는 것이 정부나 정치인들의 공이 아니라 그 당시부터 쭉 이어져온 의료체계의 덕분이다. 그리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 의료진의 덕분이다라는 점에서 야당 대표로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메시지였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이 종교와 관련해서 다소 논란을 발생하니 교회에 대해서 감염이 발생한 사실도 거의 없다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장외 여론전 코로나 장외 여론전 알아봤습니다.